네, 저희가 오늘 장승배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장승배기의 어원과 역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장승배기라고 하는 말은 장승과 원래 박이라는 두 용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장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을 입구에 있는 덕수, 그것이 장승으로 됐고, 거기에 배기는 원래 박입니다. 박아 놨다. 그래서 얼굴에 점이 마무리면 점박이 하듯이 점박이가 점배기로 이몸 동안을 일으켜서 점배기가 된 것처럼 장승박이가 장승배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승배기는 이곳에 장승을 박아놓은 곳이다. 그것이 장승박이가 장승배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장승배기의 문화사적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승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분이 적습니다. 이 장승은 원래 신리나 시오리 간격으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워뒀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운영했던 역참원이 1895년에 폐쇄되면서 이 장승 문화도 없어졌거든요.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이걸 미신처럼 여겨서 박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돼서 이게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반 부속에서는 신앙의 대상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저 장승만 세우면 일부 단체에서 저걸 훼손하고 목을 잘라버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승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 장승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정표의 대상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보면 이곳에 장승이 있다고 해서 무슨 신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승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가 분명히 세워져야 이곳의 의미도 새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 장승배기가 정조의 효행길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정조가 1795년도에 자기 어머니 회갑을 맞이합니다.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하고 동갑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회갑을 맞았죠. 그래서 1789년도에 아버지를 수원에 천장한 이후에 어머니가 멀미할까 봐서 이제 이쪽으로 모시고 갔죠. 이쪽으로 모시고 가면서 새로 난 길 여기에 와서 이곳에 장승을 세워라 해서 장승배가 되었는데, 이 길로서 편안한 길을 새로 내서 시흥, 지금 일본 국도를 만나서 시흥대로를 넘어서 지지대 그쪽으로 해서 현릉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조의 효행길이라고 이름이 붙을 만큼 정조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정조의 효행길이 과천길에서 시흥길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과천길 하면 남태령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정조께서 용양궁조정에서 만년길, 그 만냥길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예전에는 남태령을 건너서 과천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과천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김상로의 형 김양로의 무덤이 있어 그것이 보기 싫다고 해서 이 세기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또 선왕조실록에도 경기도 관찰사 서영보에게 그 길이 험하니 새 길을 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겠는데 과천길이 험하니까 좀 편안한 길을 새로 내라 해서 이 길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과천길이 85리길에서 21개의 교량이 있었는데 서영보를 시켜서 이 새 도로를 냈습니다. 거리도 85리길로 조금 가까워졌고 남태령과 같은 험한 길이 없어서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장승배기를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이해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편견된 시각으로 장승배기를 봤습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에 가면은 등산객들이 자그마한 리본을 이렇게 걸면서 길 안내했듯이 길 가는 나그네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십리나 시오리 간격으로 심어줬던 이정표였으니까 아 여기에도 그때 당시부터 사람 통행이 있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본다면 지금 우리 현대인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오늘의 감각에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곳을 지나면서 사시안적인 안목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의 편견에 지치지 않습니다.